2023년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사야 40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데에 이사야서 66장은 성경 66권을 요약해놨다 이렇게 말씀해도 좋은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한 민족이었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3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죄의 값은 사망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유다 왕 중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면서 통곡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줘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이사야 39장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난 다음 그를 향하여 조공하며 그를 병문안을와 병고침을 받았던 히스기야를 축하해 주기 왔던 바벨론 기타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축복해 주었다고 자신의 내탕고를 이방 조공하러 왔던 그 사람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심판의 대상되었던 겁니다. 그가 보여줬던 모든 내탕고가 바벨론 다른 이방 나라로 빼앗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66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줘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평강이 가득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만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갖게 되었지만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과 더불어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금 인도하시는 게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결국은 성경
66권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시금 잃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다시는 잃었던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9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이 처절하게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 모든 민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당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에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던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일본을 싫어하게 됐던 바로 이유인 것인 것처럼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당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수치요 모욕이요 이루말할 수 없는 낙심과 좌절입니다. 이처럼 낙심과 좌절과 이루말할 수 없는 모욕 속에 삶의 희망을 상실해 버렸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이렇게 외치라, 이것이 이사야 40장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은 먼저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하루새기기를 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023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때에 정말 유다 백성들처럼 낙심과 좌절과 무엇인가를 몸부림치며 이루기를 원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또 신음 속에서 눈물 흘리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소망하는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세원약교를 통하여 그들에게 와보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며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2023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정말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의 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 같은 일들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에 왜 내게 이런 아픔과 시련과 눈물과 힘듦을 내게 주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릴 수 있는 그런 의심이 우리에게 종종 오버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책망, 그 채찍, 그 훈계는 정말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사랑의 방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남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에게 이 힘든 것 어려움을 주셨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낙심과 좌절과 힘든 것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외칠 수 있는 우리 세월약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그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만은 아닙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하여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너희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낙망하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성경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세월약의 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 속에 내 영혼을 낙심시키는 사탄 마귀의 모든 유혹과 미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정말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은 죽어서는 안 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향하여 사망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망하도록 낙심하도록 좌절과 수치와 모욕 속에 거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너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니 내 백성을 위로하고 내 백성을 지금 일으켜 세울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한 여러분은 망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값을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망할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외치는 겁니다. 2023년 정말 우리의 주변에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그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은 2023년을 우리 교회에 주시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와보라, 와보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음을 외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로하라. 많은 좌절과 낙심,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내일과 꿈과 비전이 없는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영생 얻었습니까? 네, 얻었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내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오른손을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두 손을 들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는 그 축복, 그 특권, 그 은혜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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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믿는다고 아멘으로 하나 하지만은 안타까운 한 가지.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빛이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항상 피곤한 삶입니다. 지친 삶입니다. 죽겠다, 죽겠다. 새해에도 힘듦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너희가 누구인가?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될 백성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갑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노래를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외치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중요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은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다고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던 그 상급, 그 본, 그 축복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100개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래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집안에 제일 좋은 옷들을 꼭 입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껴 놓아서 입지 않냐는 옷들이 여러분의 옷장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항상 어제 입었던 옷, 그제 입었던 옷 편하기 때문에 그것만 입지, 심지어는 내 때로는 뛰지 않냐는 옷도 여러분의 옷장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저렇게 가득히 쌓아 주시고 이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일주일 동안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되는 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넌 이것을 정복하라, 이것을 다스리라, 이 모든 것들을 누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누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스리기는커녕 거기에 종속되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태양을 주셨습니다. 달을 주셨습니다. 큰 산을 주셨습니다. 바다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다스리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이 인간들은 그 태양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그 달 앞에 절을 합니다. 그 바다 앞에서 절을 합니다. 오히려 누리기는커녕 그들에게 종속되어 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얼마나 아이러니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2023년 정말 여러분에게 한 해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기로 원합니까?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정말 아직도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음걸음을 걷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리는 자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023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20가정입니다. 낙심과 좌절과 힘든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와보라!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가에 미소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웃어보시죠. 한번 웃어보시라고요. 웃어보시라고요. 좌우 옆 사람 한번 웃어보시라고요. 웃어보시라고요. 웃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도들과의 만남입니다. 인상 쓰거나 찌푸리지 마시고요. 웃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기뻐하는 자, 즐거운 자입니다. 즐거운 자, 웃는 자들입니다. 웃는 자, 행복한 자여, 복 있는 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마다 이 웃음이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웃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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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하 웃읍시다. 하하 웃읍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위로를 주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2023년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던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안고 2023년을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아직도 낙심과 좌절과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신령들에게 와보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새 언약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